여보세요? 어, 내다! 어머, 이거 계시나? 아니, 오빠랑 사는데 오빠가 알지. 왜 엄마를 나한테 물어요? 낮에 나가셔서 아직까지 안 들어오셨다. 네? 아니, 지금 몇 시인데 12시가 다 돼가잖아요. 아니, 어디 가신다는 말씀 없었어요? 없었다. 다른데 어디 집히는데 없나? 저기, 작은 오빠한테 전화해봐요. 이거 좀 해봐라. 아, 오빠가 해봐요. 알았어요. 내가 할게요. 끊어요. 뭐? 어머니 여기 안 오셨는데. 할머니 그럼 간밤에 어디서 주무신 거예요? 그러게 말이야. 친척집 친구분들 다 알아본 거예요? 알아봤어요. 아무데도 안 계세요. 아저 우리가 모르는 친구분 댁에 계신 거 아니에요? 글쎄,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. 아, 그러는 게 좋겠어.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. 이제부터 말 대답 많고 말씀 잘 들을게요. 아, 제발 돌아오세요, 할머니. 기웅이 말대로 일단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죠. 저랑 기웅이랑 다녀올게요. 아, 아니에요. 저 나랑 같이 가요, 오빠. 그래, 나도 가자. 여보세요? 네? 섬혜자 씨요? 아, 그런 분 없는데요? 아이고, 아니야! 네, 여보세요? 예, 저희 어머님 되십니다. 어디신가요? 할머니 성함이... 예? 어디요? 파출소요? 어머니! 엄마! 엄마! 어머니! 어머니! 엄마! 어머니! 여기 왜 이러고 계세요? 예? 도로 무단 점거는 또 뭐고요? 1인 시위 하셨어요? 저, 선생님, 저, 어머니, 제가 모시고 가도 되겠습니까? 예,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그냥 돌아가시라고 했더니 집이 없으시다 그러면서. 아, 집이 없다니. 그 무슨... 아유, 엄마가 집이 없게 왜 없어요? 우린 다 뭐예요, 그럼? 당신들 누구요? 나 당신들 몰라요. 엄마! 아유, 어머니, 왜 이러세요? 자, 어머니, 그냥 집으로 가시지.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. 나는 안 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! 라고 이거 갖고 가서, 야! 지저 먹든지 볶아서 나는 먹든지 너희들 마음대로요. 나는 상관 안 할 테니까. 그거 알아보니까 기웅이 말이 맞더라고요. 예? 다 확인해봤으니까요.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다고요, 어머니. 어머니, 죄송해요. 죄송은 뭔 죄송? 서로 눈들이 벌게가지고 아기처럼 다투더니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나요? 못 볼 걸 그냥 다 봤는데? 아무튼 나는 안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중 알아. 서로 그냥 나랑 같이 살겠다고 설쳐대더니만 내가 돈 한 푼 없이 집으로 들어가면 월매는 나를 시덥지 않게 여기 구박을 할 것들이 없네. 구박이나요, 어머니? 무슨 말씀이십니까? 고정하시고, 예. 그만 마음 푸이소. 아, 필요 없어, 글쎄. 경찰 양반, 나 저기 유시장에 좀 얼른 넣어줘요. 저들이 필요하면은 1년에 한 번씩 면회는 오겠지. 어머니, 지가 잘못입니다. 한번 용서해 주이소. 내가 잘못했어, 엄마.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. 제가 잠깐 미쳤었어요. 예? 잘못했어요, 어머니. 아, 글쎄 나는 유치장이 편요. 안 간다고. 안 가. 이제 엄마,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. 어머니, 용서해 주이소. 마음 푸세요. 잘못했습니다, 지금. 어머니, 지금 잘못했습니다, 어머니. 마음 푸시고요. 닮아서 제 궁금하네. 맛있어서 웃음 한 쌈, 몸에 좋아 건강한 쌈, 한쌈 도시락이. 아주 인기가 폭발이다.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? 형님이랑 의논할 게 좀 있는데요. 월급을 받았으면 생활비 내놔. 세 사람 못 갖고 와. 못 갖고 와도 되지. 여자는 웨딩드레스 안 입어보면 평생 후회돼.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나간다는 게
어디냐? 석현이 베네 쪼그리 만든다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을 하는구나.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따뜻한 가족들이 있다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감사해. 신혼여행 선물로 석중 양코한테 좋다. 아, 나 이러다 애기 나올 것 같아. 아, 내가 어떡하냐고. 맨날 싸가지 찍찍해? 벌써 들어와 놓고선 제가 원래 이 사람보다 세살 아래니까 이 얼굴이 논두렁이냐 밥두렁이냐 꼭 보셔야 합니다.